자, 조건 검색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예,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키움증권에 이 공식을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 로직을 키움증권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수많은 로직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종목이 나옵니다.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도 굉장히 쉽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2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1은 2, 뭐3 더하기 3은 6, 뭐 이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공식들을 주식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건. 말 그대로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지만 종목이 뜹니다. 그러면 종목이 조건이 하나도 안 맞으면 단한 개라도 안 맞으면 종목은 뜨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조건 검색식이고 그왜 조건 검색식을 쓰느냐? 종목이 대략 한 2천 한 4, 500개 될 겁니다. 2,500개는 안 되고 예, 한 대략 한 2천 4, 500개 되는데 저희처럼 주식을 오래 하고 전문가인 저도 종목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보다 많이 알 수는 있죠. 예, 종목 이야기하면 뭐 바로바로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다알 수는 없어요. 예, 수많은 종목이 있고 뭐한 달에도 없어지는 종목, 새로 나오는 종목 엄청 많죠. 예, 오늘도 하나 상장이 됐고 젠트릭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제가 아는 지식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을 조건 검색기에 넣어서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종목이 뜨면 그거를 바로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거를 바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기는 굉장히 정확하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함정도 있습니다. 왜 함정이 있냐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는 엄청 종목이 많이 뜹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냥 테스트 하는 건데 지금 오늘 종목이 13개. 예, 13개. 여기 보면 비트 컴퓨터 뭐 나노 엔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뭐 이렇게 상가 간 것도 있고 예,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는 종목이 많이 뜨고 또 내가 잘 잡으면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조건 검색기, 특히, 뭐, 저가형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시잘데기 없으니까요. 그런 거 절대 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사봤자,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예, 수익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 망고 필요 없고.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는 종목만 나옵니다. 가는 종목만 나오는데, 계속해서 제가 또 업그레이드를 또 많이 합니다. 예, 업그레이드도 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하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또 한번 저번 주 금요일 날 업그레이드를 또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6월 30일 조건 검색기 오늘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 한 종목만 떴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한 종목만 떴고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예, 종목은 한 종목만 떴고요. 자, 제가 좀 빨리 감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4,430원. 예, 4,430을 떴고요. 47400. 자, 오늘 4,490원까지 약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뭐 수익이 안 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예, 4%에서 5% 예, 손절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건 검색기는 요번 달에는 일단 82% 예, 승률이 82%가 나왔고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83%, 5월달 같은 경우에 84%, 예, 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82%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건 검색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0%만 넘어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만 승률이 나와도 정말 괜찮은 거라고 합니다. 70%가 넘어가면 박수칩니다. 80%가 넘어가면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그 진짜입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10개 들어가면 8개 이상은 먹는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기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매번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올해 6월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삼천리 자전거부터 해서 SDA, NX, 인트론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못 먹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 검색기에 갈린 종목들은 대부분이 상승률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좀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조건 검색기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승률이 82%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뭐 무조건 다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두개 이렇게 손절하는 것도 있고 수익을 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승률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총 91개를 냈죠. 자, 이걸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단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익이 75개. 자, 이거를 2%씩만 먹었다 볼게요. 그냥 많이도 안 바래. 10%도 안 바래. 나는 15%도 안 바래. 나 상한가도 안 바래. 2%만 먹었다 볼게요. 자, 단순 계산으로 150%가 나옵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자, 손절이 16개입니다. 자, 손절이 16개. 자, 손절률 그냥 널널하게 5% 잡았다 칠게요. 5%. 예, 널널하게 5%. 자, 80%가 나옵니다. 80%. 단순 계산이에요. 자, 아까 150%였죠? 자,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70%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도. 자, 수익률은 짧게 잡고, 손절률은 그에 비한 5%를 잡아도 그대로 따라해도 70%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 검색기는 정말 이 초보자들이 쓸수 있는 가장 핫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 검색기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좋다는 거고요. 자,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면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매수만 눌러주면 되고요. 매도는 전부 초보용, 중수용, 고수용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도용은 초보용, 중수용 전부 다 매도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대로 매수만 하시면 전부 매도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구 무정님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넥슨 GT, 이건 이제 저번에 들고 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저번에. 예, 저번에 종목 들고 있던 거고요. 오늘 넥슨 GT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상승을 좀 많이 했고, 유니온 모트리언은 오늘 손절하셨네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지구 무정님, 이번에 달에. 매일매일 많이 먹는데, 이번 달에도 정말 엄청 많이 먹습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3,500 먹었죠. 손절도 많이 합니다, 이분도. 예, 아마 물려 있는 것도 조금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매일매일 납니다.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납니다. 자, 힘이 좋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들고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이 조건 검색기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
정말 악착같이 하실 분들 또한, 와, 나 진짜 수익 좀 내보자. 부탁이다. 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이 조건 검색기 지나치지 마시고요. 예, 한번 투자해 놓으시면 내 평생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평생. 예, 내 평생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여기 저희가 영상 밑에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으니까요. 이쪽으로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제일 빠른 거는 이쪽으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7월 달에 또 성공 투자, 모두들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 매매 기법도 어제 하나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